서퍼스 발레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하야나 이구치 서핑 영상인데, 서핑을 발리에서 서핑을 할때 수심이 낮은 곳, 여기는 샌드바라서 모래 지역이라서 괜찮은데, 코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핑을 마치고 서핑을 한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서핑을 마무리하고 지금 보면 이 서핑 여기 이 서핑 이 지역이 지금 바닥이 모래인 경우에는 위험하지가 않은데, 발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핑을 마쳤을 때 샌드인 지역이 있고 코럴 내지는 락 지역이 있어요. 두 가지. 지금 샌드인 경우에는 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지만, 코럴이나 락 지역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서핑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정적으로 보드 컨트롤 하면서 물속으로 예를 들어 구른다거나 아니면은 깊이 빠진다거나 해서 바닥에 손을 대거나 발을 대거나 했을 경우에는 코럴이나 락 지역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리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서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동작이 대부분 다좀 비슷한데, 지금 하야나 이구치가 하는 동작이 상당히 좀 FM에 가까운 아주 좋은 동작이라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FM이 뭐 포멀 메소드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은데, 지금 서핑을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폼이 있는 곳으로 약간 엎드리듯이, 그래서 몸의 부력도 잡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서핑을 마치고 다시 패들 아웃 하러 나가기 위한 자세를 취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뭘 위해서? Safety for surfing at the coral area in Bali 정도가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발리에 있는 산호 지역에서의 안전한 서핑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영상을 많이 보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유심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눈에 확 와닿진 않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대부분 서퍼들이, 특히 로컬 서퍼들 같은 경우 자기들만의 독특한 서핑을 마치고 안전하게 입수하는 독특한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